중국은 지난 며칠 모처럼 공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양회블루, 즉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맞아 중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베이징 주변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파란 하늘을 보였다는 뜻인데 이게 끝나자마자 베이징 하늘은 다시 뿌옇게 변했습니다.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하늘이 희뿌연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양회 기간 베이징 전역에 펼쳐졌던 청명한 하늘과 대비됩니다. 그제 폐막과 함께 이른바 양회블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3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해 세계 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8배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양회 기간 동안 가동을 중단시켰던 공장들이 양회 폐막과 함께 일제히 가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스모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던 리커창 총리의 약속은 빈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시 맑은 하늘은 사치품인 게 맞다는 자주 섞인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연간 300만 명이 기대 수명보다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돼 중국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